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 가볼까요? 네네. 아, 요 사건 뭐 우리가 소개했었을 겁니다. 이게 아내하고 별거 중에 미성년 딸들을 추행 성폭행한 친아버지. 전 맨 처음에 이 기사 이렇게 봤을 때 뭐 개분 줄 알았어요. 아, 아니요. 친아빠잖아요.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네. 아내하고 이제 별거 중에 있는데 미성년자 딸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이제 이 친아버지가 기소가 됐는데. 네. 여기 이제 친족관계 이한 강간이죠. 성폭력 네네. 특례법상의 네. 친족관계 이한 강간인데 1, 2심에서 다 이 새끼 징역 20년 받았어요. 오, 쉬운 한 살이에요. 아니, 나이도 젊어요. 응? 아유,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까지 1, 2심까지 징역 20년을 받으니까 대전 고등법원에서 이제 아마 상고심은 네네. 포기했나 봐요. 20년 살겠다는 얘기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검찰도 항소 안 했으니까 그냥 20년으로 확정된 거죠. 네, 네. 이게 뭐냐면 2010년도 사건이에요. 2010년이니까 꽤 됐죠. 네. 집에서 그 당시에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을 했어요. 난 이거 정말 정 박사님 나는 모르겠어. 난 진짜 이 내 딸을 추행한다는 거 자체가 내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그 상상되지 그려지지가 않아. 네. 내 자기 새끼잖아요. 내 딸. 아니, 그러니까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한 데 이어서 예. 그게 2010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계속 추행해 왔겠지. 그리고 2016년부터 20년까지 예. 4년간에 걸쳐서 이제 둘째 딸이 컸잖아요. 네네. 14살이 됐어요. 둘째 딸이 있었는데. 네네. 걔는 4년간에 걸쳐서 그 사이에 네. 세 번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성폭행을 했어요. 둘째 딸은. 친 거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자녀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 인간이 아니죠. 짐작컨대 첫째 딸은 9살 때 성추행하고 이런 거는 아이가 제대로 거부 못하고 아빠의 어떤 그냥 사랑하는 행위 정도로 인식했다가 어느 정도 애가 나이가 들으니까 걔는 네. 더 이상 못 건드린 것 같아. 그랬을 그리고 이제 둘째 네. 딸한테 간 거고. 아유. 그 둘째 딸이 좀 약하니까 둘째 딸은 실제로 이제 성폭행까지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딸 친구 불러다가 이제 강제추행까지 하고. 이게 사람입니까, 이거? 이게 짐승이지? 아니, 짐승도 이거 안 해요. 아,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하죠. 예. 아내하고 별거하면서 그 자녀들을 홀로 기르면서 이런 범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징역 20년이면 요거는 뭐, 요 새끼, 뭐 사람 새끼 아니지만 20년이면 그래도 꽤 나온 거죠. 꽤 나온 겁니다.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꽤 나왔죠. 1심 재판부가 한 말이 있어요. 네.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이런 범행들이 시작돼 친부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 맞죠. 피고인의 성적 착취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하면서 징역 20년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징역 30년 구형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네. 검찰이 네. 항소했던 네. 거네요. 항소한 거죠. 1심에서. 네네. 너무 가볍다 이러면서. 네. 그런데 이제 2심에서도 네. 20년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아마 결정한 거고 그러니까 네. 이제 검사도 이제 상고 포기 네. 본인도 상고 포기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놈이 근데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네. 뭐라고요? 다른 공소 사실은 전부 인정하는데 네. 첫째 딸에 대한 추행은 실제로 한 것은 아니어서 부인한다.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 억울함을 헤아려달라. 여기서 잘했네 못했네 안했네를 따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둘째 딸 강간한 거는 그 인정하는데 첫째 딸 9살 때 추행한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걔가 그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거 부인해서 뭐 하게? 그러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왕왕 이런 유사한 종류의 그러니까 굳이 뭐
부모 자식 간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뭐 자매가 혹은 가까운 사이에 수명의 피해자가 이렇게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일부 피해자들은 다른 이렇게 주된 피해자한테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막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닌데 옆에서 내 친구가 혹은 뭐 내 언니가 내 동생이 뭐 내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너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나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 뭐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항소심에서 둘째 딸은 건드린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딸은 더더군다나 추행도 아니고 성폭행 강간이에요. 그런데 뭐 거기에다 대고 뭐 첫째 딸은 뭐 아닙니다 이러고 있어요. 입이 있다고 그걸 떠들고 있어요. 그걸 아유, 그냥 입을. 그러니까 2심에서 버리는 줄 알아요. 그 판사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자체가 의심이 든다. 그렇죠.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은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정말 저 자식 진짜 저거 쓰레기네. 맞아요. 정말 나쁜 놈 새끼네. 지금 와가지고 그거는 또 부인하네. 글쎄 말이에요. 저게 지금 반성하는 태도야? 의심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20년 저거 줬는데 야 이거를 정말 아이고. 근데 참 제가 퇴직하기 바로 직전에 네네. 취급한 사건 중에 진짜 거지 같은 사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요? 부부가 예. 딸을 그러니까 아빠가 딸 성폭행하는데 예. 엄마도 옆에서 도와줘요. 우린 가족이라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둘 다 구속시켜버렸어요. 예. 원래 그런 경우에 저 부부가 범행하면 하나만 구속하거든요. 네. 근데 참 기가 차서 딸을 자꾸 이해를 시켜. 아빠가 그렇게 하는 아빠가 하는 거를 옆에서 엄마가 도와주고 이해를 시켜. 나중에 보니까 지켜보기도 했고 조사 다 해보니까 그래서 원래 아버지 먼저 구속시켰다가 네. 아, 나 도저히 열받아서 못 있겠더라고. 그래갖고 면밀하게 다 다시 조사해가지고 그저 아내 되는 그 마누라도 그 구속해버렸어요. 그 제가 그런 사건 한 적도 있어요. 뭐 약간 지적으로 결손이 있었어요? 아내가? 아니요 전혀. 그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교수님 이제 좀 많은 경우들은 좀 지적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가 지적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못 사는 거지. 못 사니까 그 차라리 애를 내가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이 남편과의 가정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끔. 이건 정신 나간 거지.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야? 그 지옥이지? 아니죠. 그렇죠.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한다 치고 애가 무슨 잘못이냐고요. 그러니까 지옥이지 그거. 예. 아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 아버지만 구속시켰다가 나중에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검사 설득해서 그 아내까지 같이 구속시켜버렸어요. 아휴 참. 이거 이놈은 20년 동안 거기서 완전히 도태돼가지고 나와야 돼. 그 기능이. 맞아요. 스스로 지가 없애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애들이 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 새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이거. 남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안 해요. 남도. 근데 사람의 어떻게... 자격을 임상. 사람의 자격을 잃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면 끝난 거죠 뭐. 더 얘기해. 이거 사람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원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뽕 태어나는 순간 사람의 자격을 보유하고 태어났는데 이건 사람 자격 없는 새끼고. 맞아요. 예. 사람의 몸을 빌어서 저 짐승만 더 못한 놈이 태어난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지. 이게 어떻게 야 난 이 아이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막 그 감돌더라고. 맞아요. 맴돌더라고. 예. 지옥 같은 벗어나지도 못한 미성년자니까 벗어나지도 아빠가 못하고. 아빠가 그럴 때 얘가 어떤 감정이었을까. 14살이면 다 컸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내 자식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난 이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람은 무슨 짓이 다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요. 어? 참. 이해한가는 아 이런 놈들도 진짜 지구상에 별놈 다 존재해요. 정말 세상은 넓고 또라이도 많고 이상한 놈도 정말 많아요.